자, 윤세미나 기자, 다시 한번 계엄사령부가 포고령을 조금 전에 내렸는데 그 포고령 내용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가슴을 막히게 한 답답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 또 많이 놀라게 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 나와 있는 그 내용들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계엄사령부,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명의로 나왔습니다. 포고령 제1호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넷째로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폐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에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 반국가 세력 등 체제 전복 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했습니다. 이상 여섯 가지의 포고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에 따라 처단한다고 했습니다. 예, 조금 전에 나왔던 화면에 나왔던 인물이 박안수 계엄사령관이고요. 그리고 이제 계엄사령부에서 포고령을 내놓은 내용을 지금 윤세미나 기자가 전해드렸는데 여러 가지 지금 2024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의 일체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또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내용도 있고 또 이 부분을 또 특별히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이 모두 48시간 내에 본업에 복귀하게 하고 또 위반할 경우에는 계엄법에 의해서 처단을 한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 내용이 그동안 이제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의 대통령실이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을 거라는 경고가 계속 나왔고 오늘 2024년 12월 3일 현실화가 됐습니다. 그동안 이제 경고가 나오면서도 과거에 있었던 기무사 계엄 문건이 주목을 받기도 했고 또 이 내용에 따라서 실제로 이 시나리오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들도 있었는데요. 지금 스튜디오에 또 저희 출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저희 기자와 함께 또 이 내용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선희 기자. 네. 그동안 정치권에서 나왔던 계엄령에 대한 경고들 유선희 기자가 많이 보도를 했었고 또 그 네. 부분에 대한 정치권의 우려 또 전하지 않았습니까? 네. 실제로 이렇게 현실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 계엄령에 대한 우려가 나온 거는 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예. 그 지명이 된 이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고등학교 출신들 기무사령관 그리고 그러니까 방첩사령관이죠. 방첩사령관 그리고 국방부 장관 대통령이 너무 주요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고등학교로 묶여 있다. 예. 그리고 사적인 모임이 또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의혹이 제기되면서 계엄령을 선포하려는 그런 모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국회에서 계속 제기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계엄이 현실 세계 지금 21세기 그 대한민국에서 가능하겠느냐. 약간 예. 이런 식의 이제 우선넘기는 그런 그냥 썰에 불과하다, 소위 썰에 불과하다라는 얘기로 이제 넘어왔었는데 오늘 이게 현실화가 되면서 그 주장을 했던 사람들, 그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굉장히 좀 이런 시점일 줄은 몰랐다. 어떤 특별한 상황이 없는데 예. 갑자기 이렇게 선포가 될 줄은 몰랐다. 이런 반응들이었습니다. 예, 과거에도 계엄을 준비한 사례가 있었고요. 또 그 사례에 비추어서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다. 우리가 또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가장 가까운 게 이제 2017년에 발견됐던 그 기무사 계엄 문건입니다. 그 계엄 문건에 보면 이제 위수령을 처음에 검토를 했다가 경비 계엄을 했다가 비상 계엄으로 넘어가는 그 어떤 수순이 이제 적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경비 계엄이 아니라 바로 비상 계엄을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예. 이 비상 계엄이라는 게 전국적인 폭력 시위 확산으로 인해서 정부 기능이 마비가 됐을 때 그때 선포하는 거라고 이제 보통은 알려져 있는데 전국적인 폭력 시위, 폭력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을 때 네. 그래서 치안이 불안정해졌을 때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이렇게 보통 돼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비계엄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을 하는 가운데서 군에 의해서 치안이 부재한 상황을 대체할 수 있다 이런 것인데 지금 비상계엄 같은 경우는 정부의 기능이 마비가 아예 돼버렸기 때문에 사회질서 회복을 위해서 특별조치권을 발령해서 기본권을 아예 제한해버리겠다. 예. 이게 바로 이제 비상계엄의 다른 점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밤 10시 20분쯤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헌법 제77조에는 대통령이 전시, 사변 혹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 공공의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폐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장 제도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한 특별 조치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계엄 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계엄 사령부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그만다고 명령했습니다. 또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고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그만다는 등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계엄법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처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계엄령은 국회가 국회 권력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 단독으로 계엄을 해제할 수 있지만 재적의원이 변수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군대를 동원해 국회의원들을 체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국민 여러분, 국회로 와달라. 국회를 지켜주셔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